하나 되게 그 가까이서 찍는 하나 있었는데 난 딱 정면에다가 네. 한 송이 내가 네. 본 것이다. 뭔가 근데 같은 그러니까 뜻 인증샷처럼 뜻. 나왔는데 저건 정말 느낌 있네요. 느낌 많이 다른데요. 그렇죠. 네. 네. 저건 한 사진 안에서 왜 뒤에는 포커스 아웃되고 안, 앞에는 인이 돼서 저런 사진 찍고 싶은데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물론 꽃 사진도 그렇고 다른 사진들도 더 아름답게 찍으실 수 있는데 자 제가 그래서 예제로 이렇게 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 꽃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카메라를 여시고 네. 카메라를 여시고 이렇게 더보기에 들어가시면은 인물 사진 모드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은 뭐 아포커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네. 텐데 일반적으로는 인물 사진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셔서 초점을 잡으시면 뒤쪽이 뿌옇게 되는 걸 보이시나요? 포커스가 나가네요. 뒤에 그쵸? 저기 TV 쪽이. 자, 이렇게 포커스를 잡으시고 혼만. 셔터를 눌러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예. 너무 좋다 뒤가 느낌이 뿌옇게 나오면서 꽃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진을 네. 촬영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합니다. 아, 자 그리고 이때는 신기하다. 브랜드 기종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가깝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50cm 정도 떨어져서 촬영하시는 게 그 네. 기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50cm 정도? 네네. 네네. 인물 사진에다 놓고. 그렇죠. 네. 저는 인물 사진 모드는 인물 찍을 때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 뒤에 포커스를 날릴 때. 네, 그렇죠. 네, 한 피사체만 집중적으로 찍을 때 딱 그 모드를 쓰면 되네요. 사진은 빼기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불필요한 것들,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촬영하기에 네. 아포커싱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풍경 사진 잘 찍는 법, 마지막 팁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2대1 황금 비율을 지켜라. 오, 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황금 비율이라는 거는 구도를 말하는 건데요.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특히 많이들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바다와 하늘을 촬영한다고 할 때, 하늘과 바다를 1대1로, 반반씩 담으시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네. 이제 정 가운데 있는. 저렇게 잘못 찍은 어떻게 얘기하면 거구나. 굉장히 정직한 사진이죠. 맞습니다. 근데 정직하기는 한데, 이제 사진 자체 로 봤을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기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금 비율인 2대 1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다, 노을이 졌다라고 했을 때는 하늘을 2로 잡고 바다를 1로 보여준다든지 반대로 하늘보다 이 푸르른 바다를 더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바다를 2로 잡고 하늘을 1 정도로 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비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나 주위에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찍고 싶은 거 찍었는데 이제 비율을 지키겠습니다. 뭔가 이제 자기가 더 찍고 싶은 부분에 포인트를 더 줘서 이제 비율을 더 높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황금 비율. 네. 그리고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반으로 나눠서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반으로 나눠서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였는데 3등분을 해서 좀 내가 중점을 두고 싶은데 비율을 네. 2로 주고 3분의 2 그다음 나머지를 3분의 1로 주면 훨씬 멋지게 찍을 수 있다. 네. 네. 많은 쪽에 주제를 주시면 되는 거죠. 많은 네, 쪽에. 많은 쪽에 주제를 담아주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제가 없어진 사진이 네.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주제가 없어진 사진이 제 마음속에는 주제는 있었습니다. 네. 마음은 전달이 안 카메라로 이제 네네네. 카메라까지 앞으로는 다른 분들한테 전달도 주는 사진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죠. 네. 황금 비율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 찍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우 더 여행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그런 말이에요. 여행이든 어디든 우리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을 때 가장 많이 찍고 요새 정말 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아 저는 있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네, 알아요. 저는 제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 제 사진 안에 네. 아이들 사진 반, 음식 사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반, 음식 네. 반.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다. 네. 먹기 전에 금강산입니다. 저는 먼저 찍고 다 아무도 아직 들지 마. 네. 손 나오니까 손 치워 이러면서 하나 찍고 이제 먹어야 돼요. 근데 좀 빨리 찍어야 돼요. 네. 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요. 네. 네, 예의. 네. 그러면 좀 음식 사진 잘 찍는 법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이쪽 음식 테이블로 가서 네, 음식 테이블로 이동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알려주시죠.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네.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들을 적당히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음식을 찍을 엄두도 못 냈었죠. 지금 이렇게 디지털화되면서 음식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기록들을 담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음식들의 얼굴을 네.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명 요건들 파악을 하시는데 조명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프리시를 켜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맛없는 음식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엄청 약간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노란 빛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프리시에서 나오는 빛은 흰 빛이 떨어지게 되죠. 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흰 빛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프리시가 터지면서 시커매져요. 색깔이 전체적인 빛과 다른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 본연이 가진 컬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맛없는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플래시를 가능한 절대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해 말아라.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사진에 있어서는 음식의 얼굴을 파악하고 촬영을 하시는데 우리가 동양인, 서양인 얼굴이 다르죠. 일차적인 얼굴이 있고 밋밋한 평면적인 얼굴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음식들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찌개가 있고 파스타가 있고 떡이 있고 뭐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찌개류 같이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는 음식들은 평면적이죠. 평면적이고 그래서 이런 음식마다 촬영의 팁이 있는데 먼저 이런 찌개 같은 종류를 찍어볼게요. 제가 네. 찍어보면은 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 물론 이래도 맛있게 보이긴 하네요. 약간 측면에서. 하지만 네. 위에서 찍으면은 우와. 자, 찍어볼까요? 아 제가 실수를 했는데 프레시를 켜고 찍었네요. 프레시를 꺼시고 거의 그 자. 음식 포장에 있는 그림 같아요. 자, 이렇게 찍고 또 하나 음식 사진 좀 더 가깝게 들어가서 촬영해 주시면은 더 맛있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야! 이렇게 촬영이 되게 되겠죠. 푸짐합니다. 평면 음식은 위에서 근접해서 찍어라. 그래서 이거를 항공샷이라고도 하고 탑샷이라고도 네. 하는데 네. 이거를 촬영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조명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촬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 팔이 그늘 그렇죠. 그늘 져서 제 팔의 그림자가 나오게 돼서 시커멓게 그 부분에서 네. 맛없게 찍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피해주시고 조명이 앞쪽에 있다든지 아까처럼 우리 단풍을 찍을 때처럼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사선에서 들어올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쁜 항공샷을 찍으실 수가 있게 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파스타를 예로 들어볼게요. 파스타를 찍는다. 그렇다면 위에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파스타인지 뭔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네. 같아요. 아이스크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약간 눈높이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셰프님이 플레이팅을 멋지게 하신 것까지 다 담을 수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파스타에 질감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긴 거를 강조시켜서 촬영하듯이 음식에도 그 고유의 얼굴들을 잘 나타내게 촬영해 주시는 게 입체 음식은 측면에서 그렇죠. 네. 평면적인 음식은 위에서 이렇게 그것만 응용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아니 저는 사실 음식 사진 찍을 때 아 이거 네. 이렇게도 안 되겠고 이렇게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또 같이 먹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수저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에이 안 되겠다 하면 그냥 가까이서 확 해가지고 그냥 크게 그냥 찍어버리거든요.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아 만약에 나는 금손이 아니고 X손이다. 네. 그럴 때는 곰손. 그렇죠. 곰손이죠. 가깝게 찍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그냥 이렇게 찍었을 때 이 구도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건 훨씬 괜찮아요. 이게 맛있어 보이죠. 자, 찍어 볼게요. 네. 자, 이 구도와 근데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비교를 해 보면은 자, 이 사진과 이 사진. 이게 훨씬 난데요? 가까이서 찍은 게? 훨씬 맛있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찍으면은 아까 처음에 꽃 찍을 때도 마찬가지 원리죠. 뒷부분이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만 선명하게 그래서 질감과 그런 표현들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조금 더 생동감을 주고 싶다면은 피자에 치즈를 쭉 늘려서 찍는다거나 파스타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네. 그 부분을 근접샷으로 이렇게 찍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훨씬 재밌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시죠? 저 사진들처럼 이렇게 연출해서 촬영하시는 것도 훨씬 더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그 폭포 치즈 피자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네. 그럴 때 있어요. 남의 테이블에 있는 음식, 내가 안 시킨 음식을 찍고 싶은데 야, 줘봐 하면은 인간관계 틀어지게 되고 이제 맞습니다. 화내요. 힘들어지죠. 그럴 때 이렇게 뒤쪽에서 찍으시면서 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멀리 있는 음식도 멋지다.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 초밥이 먹고 싶은데 너무 멀어. 확대를 해주시면 됵니다. 이렇게. 가깝게. 음식은 확대, 가깝게. 멋지. 네. 촬영해 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먹음직스럽게 촬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건 진짜 멋지게 나왔어요, 찌개. 네. 이게 아웃포커싱 기능을 활용한 그런 사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리고 항상 뭐 저도 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네. 함께 식사하신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네. 찍는 시간은 네. 절제해서 왜냐하면 식사를 또 즐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지금 1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 질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찍을 때 너무 움직여서 사진이 다 흔들리는데요. 아. 기능을 활용해서 생동감 넘치는 사진 찍기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네. 아, 진짜 저거 어려운 건데. 가만히 있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럼 너무 연출샷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또 애들이 표정이 네. 어두워져서. 그렇죠. 요즘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라이브 기능이라고도 하고 약간 이제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좀 여러 장이 한꺼번에 찍히는 기능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라이브 기능. 네, 네 본 것 같아요. 꾹 눌렀을 때 여러 장이 이제 순식간에 찍히기도 하고 아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활달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은 가장 귀엽고 예쁘죠. 예쁜 사진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을 멈추게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여러 장을 찍어서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사진이 좀 흔들려도 반드시 또 샤프해야지 딱 부러져야지만이 좋은 사진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경우는 살짝 흔들림이 있어도 그게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인 사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과감하게 촬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 기능이나 아니면 연속 촬영 모드에서 그렇죠. 다라락 찍어서 거기서 하나를 건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있죠. 것 같습니다. 많이 찍고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여주는 건 그거 하나니까요. 네, 그렇죠. 네. 한 장만 고르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저는 생동감 있게 찍고 싶은데 모든 사진이 칙칙하게 나오는데요. 잘 찍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노출을 좀 오버해서 촬영하시는 게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어요. 노출은 뭘 만지면 오버해요? 되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흰색과 검정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밝거나 극단적으로 어두운 물체 같은 경우는 어두운 건 더 어둡게 찍으셔야 되고 밝은 건 더 밝게 찍으셰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오미연 선생님을 포커스를 하고 미 보시면 여기에 밝기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 아 밑에 밝기 조절이 아래? 되네요. 밝게 찍으면은 자 화사하게 담겨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촬영을 했다 쳤을 때 뭐 이렇게 찍으면은. 어둡게 나오고 네. 칙칙하게 칙칙하게 나오고 아마 이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칙칙하게 나오고 화사하게 나오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카메라 그렇구나. 기본 기능에 노출을 네.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활용하시면 훨씬 화사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진은 오미연 선생님 네. 옆에서 누가 지금 조명 대해주신 것 같이 나왔어요. 엄청 조명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밝기 조절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군요. 맨날 기본에 재밌네요. 예, 지금까지 풍경 사진, 음식 사진에 대해서 잘 찍는 방법 알아봤는데 오늘 저희 방송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대치도 크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물 사진 잘 찍는 방법이 또 궁금한데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죠. 도대체 앵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를 자르고 찍느냐가 되는 것이겠죠. 네. 인물 사진 촬영할 때 일단은 관절을 자르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관절. 목, 허리, 무릎, 발목. 자르신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좀 피하시고 촬영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를 자르냐를 결정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전신샷이 있을 거고, 뭐, 허리만 나온 샷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샷들이 있는데, 네. 뭐, 상반신만 찍을 수도 있고, 풀샷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를 갈 때는 사실은, 전신이 다 나오게 찍은 게 훨씬 사진이 멋지게 나오고 어디에서는 아주 가깝게 이렇게 바스트샷이라고 그러죠. 저 지금 전신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풀샷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신이 다 나오는 샷이죠. 네. 전신이 다 나올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촬영할 때는 얼굴이 너무 위쪽으로 가거나 너무 또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거나 그러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본적으로 광각 카메라이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막 이만하게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이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식장 가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센터, 신랑 신부 네. 뒤쪽을 선점하시는 게 아주 좋은 사진.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네요. 맞아요. 가장자리 승무. 가장자리로 가면 얼굴이 이만하더라고. 스마트폰을 촬영하실 때는 얼굴이 예. 이렇게 중앙 쪽으로 오도록 촬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얼굴 중앙. 그렇죠. 스마트폰은 네네. 렌즈가 이렇게 위에 달려 있죠. 네. 그래서 그 구도를 보시면서 아까 격자 설명드렸어요, 제가. 네. 격자. 자, 지금 갑자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격자가 뭐지라는 분들 계실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카메라 설정 모드에 들어가셔서 격자를 이렇게 켜시고 격자가 있는 카메라도 있고 수직 수평 안내선 이렇게 이런 기능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수직 네. 수평 안내선이나 격자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구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이실까요?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구분화돼 있죠. 네,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 이렇게 네, 선이 네, 있어서 네. 이렇게 아홉 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편의상 제가 이쪽부터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라고 할게요. 자, 네. 화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특히 인물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아. 카메라는 렌즈의 테두리 영역, 테두리 영역에 왜곡이 생기게 되는데 한 5번 가운데, 자리가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5번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좀 왜곡이 생겨서 예쁘지 않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5번. 아, 그 얼굴이 아. 5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외의 부분들은 왜곡이 돼서 커지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약간 찌그러지기도 하고요. 그걸 활용해서 촬영하시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면서 뒤쪽으로 한번 나와보실까요? 아, 네네네네. 저 나가요. 나 선생님 오늘 인생샷 하나 찍어주세요. 자,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단풍나무, 은행나무 다 있네요. 네. 응? 이렇게 찍어야지. 나 이쪽이 이뻐요. 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네. 머리 쪽이 가운데 5번 섹터에 들어오게 아~ 촬영을 해주시면. 자, 볼까요? 이렇게 다리가 길어 보이게 찍히게 되는 야, 것이죠. 야, 진짜 길어졌어요. 네, 이렇게 내놔야지 긴 거 아니고 그냥 아, 길어 이렇게 보여요? 센터에만 두셔도 오. 자, 이번에 만약에 근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찍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평범한 약간, 사진. 쇼다리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얼굴이 더 커 그렇죠. 보이게 나왔어요. 오, 그래서 그래? 이 기능을 신기하다. 잘 활용하시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얼굴 부분을 가운데 두시고 발쪽 최대한 밑쪽으로 붙이신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자, 그럼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위에 너무 공간이 많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럴 때는 편집 기능에 들어가서 위에 잘라내야지. 네. 잘라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세팅을 해서 촬영하시면 쉽게 전신샷을 아~ 찍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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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네. 이제 기본적인 그 사진 촬영 방식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전신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이제 좀 길어 보이고 싶어서 다리가 길게 나오려고. 그렇죠.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아래에서 촬영을 많이 하세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아까 이 작가님이 설명하셨듯이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좀 왜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좀 이상하게 길어 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은 사진이 되고요. 비현실적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 사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제 우리 또 오미연 선생님을 주제로 한번 촬영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사실은 서서 그냥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서서 촬영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또 가만히 서서 촬영한다고 그냥 이렇게 똑바르게 찍어버리면 좀 이제 단순한 사진이 나오고요. 네. 하나 이제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다리를 이제 가장 아래쪽으로 딱 끝에 맞춰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격자 5번 사진의 한 가운데 부분에 얼굴이 나오도록 맞춰주세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살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카메라를 이 살짝만 제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아, 위쪽을. 그래서 이제 평면으로 찍는 게 아니라 살짝만 네. 살짝만 올려서 다리를 이제 아래 맞춰주시고 네. 얼굴을 가운데로 넣어서 촬영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와, 이게 훨씬 내 다리, 이제 다리 내 평상이 네, 제일 긴 다리 나온 것 같은데. 네, 이제 아까 그 평면으로 찍은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차이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 다르네요. 네. 다르네. 그래서 이제 살짝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허리도 안 좋은데 다 이렇게 앉지 마시고 다 이렇게 서서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나는 키가 작아서 맨날 이 전신 사진 사실 잘 안 찍어. 이게 쇼트로 나와가지고. 네. 근데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네. 진짜.
사실 이제 뭐 키가 작거나 비율이 자신이 없는데 억지로 굳이 전신 사진을 찍을 게 없고 다리를 살짝 잘라서 또 촬영을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또 좋은 사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또 역시 다리를 조심해서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발목이나 뭐 이렇게 정강이 같은 곳을 자르게 되면은 더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상해요. 촬영을 할 때는 약간 허벅지 정도에서 잘라주시는 게 좋겠.